읽어달라고? 응, 응. 읽어도 읽어도 너무 재밌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그냥 성냥팔이 말고 하루랑이랑 꾸미가 나오는 새로운 성냥팔이 이야기 어때? 좋아! 빨리 해줘, 빨리! 아, 알았어. 고치지 마. 읽어줄게.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성냥팔이 하루랑과 성냥팔이 꾸미가 살고 있었어요. 성냥팔이 꾸미와 하루랑. 꾸미와 하루랑은 같은 성냥팔이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춥고 어두웠던 겨울밤이었어요. 성냥팔이 꾸미와 성냥팔이 하루랑은 각자 성냥을 팔고 있었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거리를 지나쳐가는 사람들은 꾸미와 하루랑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추웠기 때문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춥다. 꾸미와 하루랑은 너무도 춥고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성냥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소리쳐 보았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팔이 하루랑과 성냥팔이 꾸미는 같은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지요. 그리고 각자 한마디씩 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는 내가 성냥을 파는 곳이야.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 무슨 소리야. 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성냥을 팔았던 곳이라고. 양보는 네가 해야지. 양보 못해.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팔이 꾸미와 하루랑은 각자의 성냥을 더 팔아보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다가 그만 두 사람은 목이 쉬고 말았어요. 성냥은 하나도 팔지 못했고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세찬 바람이 꾸미와 하루랑을 감쌌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추워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도저히 추위를 참을 수 없었던 하루랑이 먼저 성냥불을 켰어요. 그 모습을 본 꾸미도 참을 수 없다는 듯 성냥불을 켰어요. 하지만 이내 꾸미와 하루랑이 켠 성냥불은 꺼지고 말았어요. 꾸미와 하루랑은 가지고 있던 성냥을 더 이상 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더 세차게 불고 눈보라는 휘몰아쳤어요. 꾸미와 하루랑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넌 이름이 뭐니? 난 하루랑. 넌? 난 꾸미. 하루랑, 저 아까는 미안했어. 나도 아까부터 사과하고 싶었는데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우리 친구할까? 그 말도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꾸미야, 반가워. 꾸미와 하루랑은 서로 친구가 됐어요. 추운 겨울, 꾸미와 하루랑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우와, 서로 아주 친한 친구가 됐겠다. 그렇게 꾸미와 하루랑은 추운 겨울밤 서로를 치고삼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지요. 꾸미와 하루랑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에 행복해했어요. 다음날 아침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불쌍해서 어쩌누. 밤새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나 봐.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골목길에 꾸미와 하루랑이 서로 꼭 부둥켜 안은 채 죽어 있었어요. 하루랑, 지금 울고 있는 거야? 꾸미랑 하루랑이 너무 불쌍해.
라고 할 줄 알았지? 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울지 마, 하루랑. 어, 정말? 빨리 읽어줘, 빨리. 알았어, 알았어. 보채지 마. 내가 지금 읽어줄게.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꾸미와 하루랑이 꿈틀 하며 다시 살아났어요. 알고 보니 꾸미와 하루랑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추위에 어떻게 얼어 죽지 않았냐고요? 그건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서로 꼭 껴안고 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따뜻한 체온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다시 살아난 하루랑과 꾸미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루랑과 꾸미가 팔다 남은 성냥을 모두 하나씩 사주었지요. 와, 꾸미랑 하루랑 진짜 좋았겠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응원도 해줬잖아. 맞아. 하루랑과 꾸미는 정말 행복했을 거야.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 끝! 와,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 랄랑이 친구들, 랄랑이 친구들은 어땠어요? 하루랑과 꾸미의 새로운 성냥팔이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동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꾸미랑 하루랑처럼요. 하루랑 명작 창작 동화 여기서 끝!